지금 올라간 거 봤어? 이거 올라가고 있어? 아, 수업한 거 직접 첫 번째 수업하는 애들께 올라가 있고. 가끔 내가 이제 어떤 학원 욕한 거는 지워버리고. 자, 3사에 여긴 소득과 소비를 분리 가능하게 한 재정시장. 여기 무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농사를 지면 농사를 지은 걸 내가 바로 처먹어야 됐잖아. 그지? 근데 나중에 처먹어도 되게 만들어준 게 누구라고? 재정시장이란 얘기야? 저걸 농사를 찍어야 되는데. 너 영상으로 남긴다. 잘 볼게. 자, financial market. 재정시장은 do more than take capital. 그 이상을 한다지? 뭐 하는 것 이상? 자본을 취하는 것그 이상을 한다. 여기까지 됐냐? From the rich는 뭐로부터? 부자로부터? 그리고 그것을 빌려주는 것 이상.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붙여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부자들로부터 자본을 취해서 그것을 빌려주는 것그 이상을 한다. 됐냐? 그잖아, 돈을 이렇게 맡기면 그걸 가지고 빌려주잖아.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to everyone else가 뒤에 붙어 있잖아. 그래서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것그 이상을 한다. 그러면 그 이상이 뭐냐면 이거야, 이거. 소득과 분리를 뭐하게 한다고?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야,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자, they, 그들은, enable은 나오면 항상 몇 형식이니까? 그렇지. 목적어 뒤에, 뒤에 누구? 투부정사에. 자, 그들은, 이 그들은 누구 것이요? 재정시장이지? 자, 재정시장은 가능하게 한다. 우리 각각이 뭐하게 하는 걸? 소비를 순탄하게, 부드럽게 하는 걸, 뭐, 유연하게 하는 걸다 맞아잉? 스무스가 동사야. 소비를 유연하게 또는 부드럽게 하는 걸 가능하게 한다. Over our lifetime. 우리의 평생 동안. 이게 핵심이야. 소비를 굉장히 뭐하게 한다고? 유연하게 할수 있게 한다. 옛날에 농사 지면, 농사 진 거를 바로 뭐, 만약에 우리가 배추하면 배추는 바로 처먹어야 되잖아. 잘안 먹어도 된다는 얘기, 그런 얘기야, 이거. 자, which is a fancy way. 자, 그것은, 뭐야, 멋진 방식이다. fancy는 멋진이네. of saying, 말하는. of인지는 뭐 말하는이지? 그것은 말하는 멋진 방법이다. 자, 뭐라고? we don't have to spend income. don't have to가 뭔말 필요가 없다. 즉, 우리가 수입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아주 멋진 방법이다. At the same time은 동시에 we earn it은 우리가 그것을 뭐하는? 버는. 버는 것과 동시에 내가 그걸 써야 돼. 근데 그렇게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멋진 방식이라는 거야. 내가 벌고 벌자마자 바로 뭐 해야 되는 거? 써야 되는 거. 그렇게 안 하게 만들어준 거라고 이게. 자, 이때 위치는 뭐라고 나오는 거야, 당연히? 졸지 마. 소를 왜 밑에다 놓고 지랄해? 감상하고. 그러니까 졸고 있었거든, 잖아. 자, 위치를 틀리긴 했다. 뭐로 나는 거냐? 데스로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라이프타임스가 선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이거. 이즈다. 앞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즈가 맞아네? 얘가 선행사가 아니라고. 이즈야. 그럼 틀리긴 했다. 100% 알아내겠지, 그지? 정해진 거잖아. 여기에 선행사 아니야잉? 컴바디의 위치는 앞에 있는 내용을 선행사로 받을 수 있다, 했잖아. 자, 셰익스피어는 may have pp가 뭐였지? 뭐뭐였을지 모른다. 뭐뭐였을지 모른다. 이거 서술형으로도 가끔 모양 바꾸는 걸로 낸단 말이야. admonish는 뭐하다? 권고하다. 다른 말로는 recommend지? recommended. 셰익스피어가 권고했을지도 모른다. 오형식이야. 우리가 뭐 하도록 해서. 여기 투부정사 있지? 오형식이야, 이것도. 셰익스피어가 권고했을지 모른다. 우리에게 뭐 하도록? A 또는 B 하지 말도록이지.
Neither A nor B니까 A nor B도 아니다잖아. 즉, 빌려주는 사람도 빌리는 사람도 되지 말도록 요구할 쓸 것이다는 거지. 요구했을 것이다. 자, the fact is that 사실은 that이라는 것이다. Most of us 우리 대부분은 will be both 둘 다가 될 것이다. At some point는 어떤 순간엔 그지? 어떤 순간에 둘 다가 뭐지? 빌리는 사람, 빌려주는 사람 둘다될 것이다. 자, 그다음 가정법의 과거의 기본형이다. if절의 동사하고 뒤에 조과뒤 원형완치 그지? 아주 기본형이야, 가정법 과거. 시제를 조심하라, 여기 시제, 둘 다. 우두를 will로 낼 거고, lived는 live로 내겠지. 만약, 저, 시원아, 앞으로 보는 게 낫지 않냐, 너? 내 앞으로? 머리 쳐, 시작놈아. 눈 감은 게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걷는데? 자, 만약 우리가 산다면, 자, in an agrarian society. 농업사회에, 농업의, agricultural라고 같은 말이야. 우리 그것을 agricultural, 이렇게 쓰지. agricultural. 자, 농업사회에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먹어야 할 것이다. 목적어니까 우리의 작물을 reasonably는 합당하게, 수는 곧, after는 뭔만 후에지. 그지? 그러니까 뭐한 후에 곧 먹는 게 말이 된다는 거 아니야. 뭐한 후에? 수확한 후에 또는 find some way 뭐 해야만 할 것이다. to store them까지 가볼게. 그것들을 저장할 어떤 방법을 찾아야만 할 것이다. find는 누구랑 연결되는 거야? eat. 그지? 그러니까 동사니까 둘다 원형이다. 그치, 바로 소비를 하거나 아니면 그걸 뭐 해야 되는 거야?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불편함을 해결해 준게 누구라고? 재정시장. 자, financial markets. 자, 재정시장은 바로 more sophisticated way. 더 무슨 방식이다? 정교한 방식이다. sophisticated가 되게 어려운 단어지? 더 정교한 방식이다. managing the harvest. 그 수확을 뭐 하는? 다루는, 관리하는, 다 맞겠네, 그지? 수학을 관리하는 더 정교한 방법이다. 더 정교하게 할수 있다고, 얘들은. 아까 얘들은 러프하게 한다는 거지. 정교하게 못한다고. 두 가지 방법이잖아. 내가 바로 먹거나 저장하거나. 자, 근데 얘는 그래서 문장의 위치가 괜찮아. 아무것도 없지, 난. 여기서 내용이 바뀌어요, 봐. We can spend income. 우리가 쓸수 있다. 뭘? 수입을. 지금. That 어떤 수입이지? We have not yet earned니까 우리가 아직 벌지 않은 벌지 않은 수입을 쓸수 있다. 자, 즉 뭐로써처럼 borrowing 빌림으로써처럼 빌리는 것처럼으로 간단할게. I 빼고 대학이나 누구를 위해? 주택을 위해 집을 위해서 내가 뭐살때돈 빌릴 거 아니야, 그지? 또는 we can earn income. 우리는 뭐할수 있다? 벌수 있다. 수입을 지금 그리고 spend it later. 그것을 나중에 뭐할수 있다? 쓸수 있다. 뭐처럼 by saving for retirement. 은퇴를 위해 저축하는 것처럼. 그렇지? 은퇴를 위해 저축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게 훨씬 더 유연한 방법이지. 그렇지? 재정이 훨씬 더 유연하게 한다고. 자, the important point is that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earning income 수입을 버는 것이 뭐 해졌다? divided 분리되었다지? divided랑 같은 말이잖아. divided divided from spending it 그것을 쓰는 것과 분리되어 있다. 내가 수입을 얻자마자 바로 쓰지 않아도 되는 재정은 미리 써도 되고 나중에 써도 되고 이런 게 있다는 거지. 훨씬 더 유연하게 뭐 하면서 허락하면서 우리에게 그럼 여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거알수 있지.
맞잖아. 그럼 여기서 빈칸으로는 우리가 니네 빈칸이 원래 이거야. 알았지? 원래 빈칸이 이 문제야. 밑줄만 걸었잖아, 선생님. 이거 빈칸이야. 원래 문제 이건데 만약에 나오면 플렉시빌리티가 굉장히 좋은 문제다. 아주 좋은 문제야. 훨씬 더 많은 유연성을 허락하면서. 왜 유연성이란 말을 썼는지 이해됐지 이제. 자, 이해됐지 이거? 이해 안 되면 질문해도 돼. 시원한 이해됐어? 시원이 가시 나 골목가다 찍을 수도 있어. 조심해. 나 저기 무빙이야, 무빙. 알고 보면 무빙이야. 날아다니기. 자. 여기 됐냐, 이제? 예. 여기서는, 빈칸으로 제일 좋은 데는 어디 같아? 원래 제일 좋은 데는 여기라. 이거잖아, 이거. 아, 이거랑 같은 말 아니야. 스무스하고 플락스미스 같은 말인 거 이해되지?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이두 문장이 제일 중요하긴 해. 여기는 왜안 했냐면 학교가 꼭 중요한 것만 되진 않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진짜 중요한 것만 했거든. 근데 아예 안 중요한 것도 해. 그래서, 아, 안 중요한 것 중에 나올 만한 것까지 해놓는 거야, 지금 네모칸을. 그래서 옛날보다 늘어난 거네. 특히 유성어도 뭐안 중요한 것도 내기서. 중요한 것도 내는데, 절반은 뭐안 중요한 거낼 때도 있지. 자, 그럼 이거는 만점이네, 틀릴 경우. 여기 문법 다 했지, 뭐, 핵심 내용 했지. 단어도 잘 하고, 잉? 자, 여기는 판매 전략. 판매 전략이야, 판매 전략. 상급단.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뭐? 줘. 소프트웨어는 무료로 해주고 매뉴얼을 비싸게 팔아.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려면 뭐가 필요해?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공짜로 주고 매뉴얼은 더럽게 비싸게 파는 전략을 얘기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냐. 판매 전략이야. 저기랑 똑같은 거지. 이게 저기랑 똑같아. 게임 그냥 깔수 있잖아. 게임 할수 있지. 근데 거기서 뭘 사야 돼? 잘하려면 기기를 사야 되잖아. 똑같은 전략이야. 이게 판매 전략이네. 게임을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왜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지, 여기서? 아무것도 주지도 않잖아, 그거. 거기 앉아서 그거 왜 하는지. 아, 이해를 못하겠어. 또 지면 또 스트레스 받고. 자, 이제. 자, as the old jokes. 조크가 뭐야? 옛날 농담에 이르듯이. 옛날 농담이 있듯이, 자, 소프트웨어는 공짜, 유저 매뉴얼은 뭐? 만담. But it's no joke. 그것은 이제, 뭐, 근데 뭐가 아니든? 농담이 아니다. 소프트웨어는 공짜로 주고, 매뉴얼은 만 달러에 팔아쳐 주는 겁니다. 자, a couple of 몇 개의. 이 a couple가 두 개라는 뜻도 되고, 두 서너 개도 되고, 원래. 이게 애매한 거야, 우리말은. 이렇게 두 개도 되고, 두 서너 개도 되니까 몇 개의. 이게 눈에 띄는 회사. 눈에 띄는 회사니까 어떤 유명 회사를 얘기하기. 이게 눈에 띄는 애야. 프로필이 굉장히 높다는 게, 프로필이 윤곽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 띄는 회사야. 그러니까 뛰어난 회사 몇 개가 make their living. 이게 뭐지? 원래 생계를 유지한다는데 돈을 벌다로 할게. make one's living이 원래 생계비를 벌다야. 그러니까 얘들은 돈을 벌어. 뭐 하면서? 지침과 인스트럭션과 페이드 서포트, 유료 지원을 팔면서야. 됐지? 지원을 유료로 하는 거야. 유료 지원이 누가 하는 거야? 테슬라. 자율주행 돈을 내야지. 아, 월 내야 돼, 돈. 그래야 완벽하게 자율주행을 할수 있어. 아, 테슬라는 돈을 내야 되니? 아, 몰랐구나. 이 시골 사람들이 뭘 알아야지. 자, 그 다음에 for free 소프트웨어는 뭐에 대한? 공짜 저기 뭐야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료 지원이 있는 거. 자, 그 다음 또 copy of code 코드의 뭐? 카피본은 우리 넘어가 is free 뭐다? 공짜다. 단순히 뭐임? 단지 몇 비트인 코드지. 단지 몇 비트인 코드. 이게 현재 분석이 수식하는 거야. 코드의 카피본은 뭐야? 무료야. 무료로 주는 거야. 자, lines of free code. 자, free code의 라인들은
이 라인이 쫙 찢어진 건지 모르겠어요. 얘들이 아마 여기 쓰는 어떤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공업이나 이런 데 쓰는 용어들 따로 있거든, 원래. 사전도 따로 있고. 자, 그래서 공짜 코드의 이 라인들이, 원래 라인들은 제품군을 얘기할 때 써, 원래. 일반적으로 제품군을 라인이라고 하거든. 이게 제품군인가? 공짜 코드의 제품군들은 잘 모르겠다. 제품군이라기도 틀리지는 않네, 그지? 자, 공짜 코드의 제품군들은 become valuable. 뭐 하게 된다? 가치가 있어지는 거야. 투유는? 저희. 여기 와서 듣는 게 낫지 않니? 너 제사를 몇번 지내는 거야, 이 새끼야. 나를 지금 몇번 죽이고 있는 거야. 계속 죽이고 있는 거야. 자, 너에게 가치가 있게 될수 있다. 단지 뭘 통해서? 지원과 지침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지원과 지침을 계속 받아야 특자로 받은 코드를 이용할 수 있는 거겠지. 야, valuable 앞에 in이부터도 같은 말인 거 알지? invaluable은 같은 말이잖아? 이건 매우 귀중하냐. 근데 이거를 만약에 반대말로 쓰면 어떻게 쓰지? 이게 다른 학교에서 많이 출제됐던 문제라. valueless. 이게 반대면 이게 가치가 없는. 가치가 없느냐. invaluable은 꼭 반대말 같잖아. 아니야. 매우 가치 있는. 그럼 여기서 뭐 하나만 더 볼까? priceless는 뭘까, 그럼? 이거 굉장히 귀중하냐.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이란 뜻. 엄청 비쌀 때 쓰는 밸류리스랑도 반대말이지. 또 반대말이야. 조심해야 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빈칸이 얘가 밸류어블하게 되는 거는 소프트와 가이던스가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걸 이용해 먹는 거니까. 자, a lot of medical and genetic information. 많은 의학적. 자, 여기부터 이제 의학 얘기 나오는 거야. 유전자 그 서열 있잖아. 배열. 유전자 배열 얘기 나와. 의학적, 유전적 정보가 이 루트를 가게 될 것이다. 다가오는 몇십 년 안에. 다가오는 몇십 년 안에 이 루트를 간다. 이 루트라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뭔가를 공짜로 주고, 그치? 매뉴얼을 돈 받는다는 얘기겠지? 자, right now, 현재, getting a full copy of all your DNA. 얘가 주어네. 그러니까 단수가 왔잖아. 너의 모든 DNA의 완전한 카피본을 받는 것은, 사는 것은 뭐하다? 비싸다. 만 달러래. 그 유전자 배열 그 종이 받아야 되잖아. 그거 받는 게만 달러래. 근데 곧 그렇지 않을 것이다. It won't be. 그렇지 않을 거다. The price is dropping so fast. 그 가격이 대단히 빨리 뭐하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곧 100달러가 될 거고, 그 다음에는 몇, 그 다음에는 인슈런스 컴퍼니가 뭔 회사? 예, 보험회사가 제한하다. 뒤에 이렇게 투명사가 와. 시퀀스 유라는 말이 뉘앙스가 잘 보면 너의 유전자의 배열을 해주다라는 뜻이겠지. 그지? 그렇게밖에 안 돼, 이게 내용. 너의 유전자 배열을 만들어 주겠다고 제안할 것이다. 공짜로. 지금은 만 달러를 그 종이장을 받지만, 나중에 그 종이장은 뭐 하게 줄수 있다, 종이를? 공짜로 줄수 있는 거야. 자, when a copy of a sequence costs nothing. 자, 너의 유전자 배열의 그 카피본이, 뭐야, 공짜일 때, costs nothing일 때, interpretation, 해석. What? 이 시, 시퀀스지. 이 시가를 키는 말에 대한 시스템, 시퀀스야. 그 유전자 배열이 의미하는 것의 해석은, 동사 찾아봐. Will be expensive. 마지막이지. 비싸지겠지. 그래야 말이 되잖아. 그지? 카피본 공짜로 주고, 그걸 해석하는 거는 비싼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 What you can do about it. 그 시퀀스에 대해서 뭘할수 있는지 마지막 주어 하나 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럼 주어가 몇 개라는 거알수 있냐? 세 개야 그치? 이거는 비싸게 될 것이다 즉 뭐지? Manual for your genes 너의 유전자에 대한 매뉴얼 이거는 비싸진다고 자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의 뭐만 얘기한 거라고 그냥 판매 전략
중에 하나. 뭔가를 공짜로 주고 나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메뉴를 비싸게 팍쳐먹는 전략을 얘기하는 거. 얼마나 쉬워, 이거. 틀릴 게 없고, 이거는 그냥 안 봐도 만점 맞을 것 같은데? 이거 굳이 공부해야 되나? 자, 그 다음. 제일 쉬운 질문. 이럴 때 똑같이 이걸 쓸거 아니야, 처음 봤을 때. 어디서 봤을 때. 이게 기억이 안 나면 대충 풀었다는 얘기. 시험, 유시엔드. 어우, 아니, 시험 보면 오래 기억나는데? 자, 여기는 뭐요? 뇌는 필요한 최소한의 감각 정보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뭐야? 인식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뭐가 나온 거야? 마술. 사람들이 자기가 막 마술사들은 어디에 집중하게 만들지? 그러면 다른 내 분명히 시야 안에 있는데 다른 데서 일어나는 걸 내가 인지를 하다 못한다. 못해서 내가 넘어가는 거거든? 아니 원래 다 그렇잖아. 다 시각청신 거 알지 그거? 다눈 속임이잖아. 그래서 눈으로 분명히 보이긴 보이는 건데 속도를 인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데 집중해서 인지 못하거나. 그래서 얘는 필요한 딱 감각 정보만 정확히 처리하는 거야. 그 시야 안에 있어도 그 나머지는 인지를 못해. 이게 그 얘기야. 마술도 이걸 이용해. 또 하나는 속도. 속도. 그왜 고수 칠때 했는 거 밑장 빼기. 막 하면 위에서 빼는 거 같은데 알고 보니까 밑에서 빼는 거. 눈으로 우리가 못하는 거는 거. 자, 해볼게. 내용 간단한 거. 자, brains are expensive. 자, brain은 뭐 하나? 비싸다. 효율이 낮다는 뜻이야. 뭐의 관점에서? In terms of 뭐가 뭔가의 관점에서, 에너지의 관점에서 비싸다, 효율이 없다 이렇게 다 맞아. Ineffective 하다. 아, 철자가 잘안 써서 큰일 났어. 집 앞에 한 5분 서 있는 적 있었어. 비분 보였지. 자, 20%, 20%는 뭐의? 칼로리의, 여기 쉽네. We consume은 우리가 소비하는, 뭐 된다? 사용된다? 뭐 하기 위해? 뇌에 동력을 전달하다, 행해. 뇌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칼로리 처먹는데 20%는 어디로 간다고? 네. 난 25%라고 있었는데. 엄청 많이 쓰거든, 내가. 자, 그래서 뇌는 효율성을 찾아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Try to operate. 작동하려고 노력한대. 이미 들어갔네. 어떤 방식으로? 가장 에너지 효율적인 방식으로지. 가능한 한이 붙었네. 가능한 한 가장 에너지 효율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려고 한다.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한 번에. 그리고 그것은 의미한다. 이거 주어야 해. Processing only the minimum amount of information from our senses. 요게 중요한 말이지. 뇌는 이렇게 한다고. 프로세스가 처리하다야 단지 최소한의 양만을 처리한다는 걸 의미한다. 정보의 어디로부터 온? 그치, 우리 감각에서 온 정보의 최소한의 정보만을 처리한다는 걸 의미한다. 자, 뭐 하는 데 필요한? 우리가 이게 항해하다잖아.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다로 할게.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선행사가 감각이야, 정보야? 최소한의 양이야. 최소한의 양 가치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양, 얘가 선행사지. 양만을 처리하기지. 얘가 선행사야. 말이 그래야 되잖아. 최소한의 양만을 처리한다는 의미한다. 자, 여기는 관계대명사야. 자, 미는 뭐만 목적으로 취한다, 이렇게.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거. 민 다음에 투 부정사는 의도해야 돼. 그러니까 미는 투 플러스는 안 돼. 자, 다음, 뉴로사이언티스트. 자, 뇌신경과학자들은 one the first, 최초의 사람들이 아니었다. To discover, 발견한, 뭐라는 것을?
Fixing your gaze. 네 응시를 고정하는 것이 이게 주어야 해? On something, 무언가에. 다른 말,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뭔가를 응시하는 거지. 응시를 무언가에 고정한다는 것이니까 응시하는 것이 It's no guarantee. 뭐가 아니다? 보장이 아니다. 그것을 뭐 하는? 본다는 보장이 아니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응시하고 있다 해서 그걸 보는다는 걸 보장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fixing 이제 주어니까 이제가 왔고. 이거 실험을 했잖아. 이거 실험. 저기에서. 유명한 실험이거든. 농구장에서 왜그 고릴라 고기 있고. 그 실험 있잖아, 실험 알지? 이게 그 실험이야. 이 사람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패스를 몇 번을 세라고 하거든, 이렇게. 아, 그리고 막둘 경기를 해. 그럼 사람들 그걸 세고 있잖아. 그럼 정신 집중이 거기가 있지. 근데 고릴라가 그 운동장 한 거기 있잖아. 그 한복판에서 막 소년들 막 척추고 막 해. 그리고 나중에 딱 봤는데 사람들한테 혹시 고릴라 봤냐는 못 봤다고 다. 100%못 봐. 막 거기서 혼자 춤추고 막 카메라 대고 막 손 흔들고 막 하거든. 나 여기 있다고 막. 근데 사람들은 어디만 신경 쓰니까 그 패스에만 신경 쓰는 거. 이게 그 현상이야. 자, Magicians figured this out. This가 앞 내용이기 때문에 요 문장의 삽입이 괜찮지. 맞지? 그래서 문장 삽입은 그래서 하는 거야 이게. 아, 마술사들이 이것을 figure out이 이해하다 아니냐? 오래전에 이해했다. By Directing your attention. 네 주의를 향하게 함으로써. 이 direct는 어떤 방향으로 향하게 하다. 네 주의를 향하게 함으로써. 네, 마술사들은 perform tricks. 속임수를 한다. With their hands는 손으로. 이거는 무슨 뜻일까? 완전한 시야 속에서지. 그러니까 완전히 볼수 있는 상태에서 라는 뜻이지. 완전한 시야 속에서. 아, 다 보이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보이는데 손으로 출입을 하는 거야. 자, their actions, 그 마술사들의 행동은 should give away the game. 그 게임을 뭐 해야 된다, 원래? 줘버려야만 할 것이다. 아니, 뭔 말인지 알지? 아, 게임을 준다는 거는 게임에서 뭐 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아, 마술 다 드러내놓고 다 트릭을 다 알려주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지. 자, 이게 됐어 이거? 게임을 줘버려야 하는 거다. 그러나 대 마술사들은 rest assured. 뭐한 채로? 확신한 채로 남아있었어? 있다. 이거 rest 다음에 PP야. 수동이야, 수동. assure는 확신시키다기 때문에 수동이 확신하다야. 뭐라는 걸? 네 대가 처리한다는 건 똑같은 얘기 또 나와. Only small bits of the visual scene. 시각적 장면의 단지 작은 부분만을 처리한다는 걸. 자, 이해됐어? 확신한 채로 남아있을 수 있다. 아, 쟤들은 이건 못 봐. 내가 이렇게 하면. 자, this. 얘도 문장 삽입이 가능하지. 이 this 때문에 이것은 도와준다. To explain the prevalence. 만연함을 설명하는 걸 도와준다. 뭐이? 자동차 사고의 만연함을. 널리 퍼진 거 얘기하는 거. 자, 어떤 사고지? 드라이버가 보행자를 뭐 하는지. 치는. 분명한 시야 속에서란 뜻이야, 원래 이게. 그치? 명백히 보이는데, 이 정도 되지, 우리말로 하면. 그치? 명백히 보이는데, 힐을 치는 거야. 자, 이니치. 다른 말은 외우겠지, 그지? 한자로 외우지. 틀리긴 했던 이너, 이거는 물론 완전히 저학년이지만 인 다음에 대수로 되는 건 아닌 건 알지? 전치사 뒤에는 원래 대수 못 써. 자, 또는 뭐 하는 거야? 충돌하는. 누구랑? 자동차랑 직접 누구 앞에서? 그들 앞에서. 이 현상이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자, in many of these cases, 이 많은 경우에서 그 눈들은 appointed한 거야. 겨누어진다. In the right direction. 뭐야, 올바른 방향으로 향해져 시선은. 근데 뇌는 isn't seeing. 보지 못한다.
What's really out there? 정말 거기에 뭐가 있는지 보지 못한 날. 그래서 뇌는 뭘못 봤다고? 이거 최소한의 감각 정보만 처리하고 나머지 인식 못한다. 그래서 여기서 마술이 여기서 나오는 거. 이걸 이용한 게 마술이다. 착시도 이용하잖아, 착시. 사람 뭐가 잘라지는 거예요, 뭐. 사람 새토막 나는 거. 사람 그 위아래 발 잘려 있는 거 알지? 사람 두 사람인 거. 밑에 있는 발하고 저 위에 있는 머리라면서 다른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 두 사람이 들어가는 거. 근데 이거 막 어디 뭐 이렇게 그 좁은 데 어떻게 들어가냐면 여기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거더라고. 그 안에 그 들어가서. 거기 사람이 없을 것 같잖아. 거기 사람이 있는 거. 아, 내가 잘했을 것 같은데, 아저씨. 약간 나 마술사 같지 않냐? 엄마, 왜 비웃어? 자, 그 다음에 30점은 투자와 소비의 차이. 투자와 소비의 차이. 수업 듣고 나는데 주제 제목 틀리면 뒤지 같은 거 내가 문제 만들어 놨는데 틀려버리면. 지속성이 어디에 지속성이 있는 거야? 미래에 대한 지속성은 소비는 딱 소비하면 지금 끝나지. 근데 투자는 뭐예요? 미래까지 계속 장기간 수익이 나올 수 있잖아요. 지속성이 크다고.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돈 버는 거 쓰지 말라고 내가. 내가 다음 원장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 틀딱이 또 지랄한다 그럴까봐. 사람 삶이 영원하지 않다. 그냥 네가 50대까지 그렇게 살것 같아서 착각하고 있는 거라니. 워라벨 지랄하고 하지 마. 워라벨도 지랄하고 있어, 진짜. 우리나라가 뭐? 야, 세상에 애들이 막, 대학생들이 막 배낭여고 막 해외여행 놀러 다니는 거 하는 나라가 전 세계 몇 나라인데. 없어, 얘들아. 우리나라에 정신 차려야 돼, 진짜. 일본 돈 모아가지고 막 놀러 다니고. 정신 차려, 얘들아. 일본 가서 우동 한 그릇 처먹는 게 인생에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야, 나중에 50대 가서 실컷 처먹을 수 있어. 야, 미래를 위해서도 해야지. 우리나라 큰 문제야, 애들, 대학생 애들, 진짜. 너도 그렇게 생각 안 해? 야, 외국 애들 그렇게 막 해외여행 가서 막 이렇게 안 한다니까? 막 미국 애들이 막 우리나라 가서 막, 막 돈을 주고 막뭐사 처먹고 막 애들끼리 배낭여행도 봤어? 안 다녀. 거기 좀 약간 나이 있는 사람들이지. 자기가 삶을 다 정리해놓고 되니까 하는 거지. 뭔 말도 안 되는 워랩을. 아우, 진짜. 또 틀딱이네, 시작. 자, buying a television. 뭘 사는 거야? 이건 소비지, 소비. 그래서 TV를 사는 거는 current consumption인가요? 현재의 번호? 소비다. It은 앞 문장이야. 그것은 우리를 뭐하게 만든다? 행복하니 오늘. 하지만 do nothing이 뭐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우리를 뭐 하는데? richer tomorrow. 내일 더 뭐하게 만드는데? 부유하게 만드는 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중요한 거야. 틀딱이 한마디였다. 다시 틀딱 채널 하고. 괜찮다. 틀딱 채널. 자, 그다음에. make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지. 이게 몇 형식이야? 5형식. make 목적어 형용사. make는 나오면 몇 형식이라 했어, 내가? 나오면 5형식이야. 자, yes, 그렇다. money. 자, 돈은 spent on television. 어디에 쓰여진 돈? TV에. 시원아, 이제 시원이 또 오늘도 90분 자고 가겠네. 자, TV에 쓰여진 돈은 keeps workers employed. 노동자가 고용돼 있도록 유지시켜준다지. 어디에? TV 공장에. 그치, 내가 TV를 사주면 TV 공장에 있는 사람이 계속 거기서 근무할 수 있잖아. 자, 그러나 만약 똑같은 돈이 여기에 말이 따르게 들어가면 뭐 된다면? 투자된다면 가정법이지? 가정법 무조건 뭐 조심하라고? 시제. 그러니까 머니니까 워가 아니라 자 워즈가 아니라 워도 왔잖아. 물론 워즈도 맞기는 해. 근데 문어체는 워를 많이 쓰는 편이야. It would create 여기 would 있잖아.
그것은 뭔 만들 것이다? 그렇지. 일자리를 그 밖에 어딘가에. 예를 들면 누굴 위해? 과학자를 위해? 과학자를 위해? 어디 있는? 실험실에 있는. 또는 노동자들을 위해? 이 for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이게 위해야 위해. 이건 말하자면이네. 예를 들어라는 말도 비슷한 거예요. 말하자면 실험실에 과학자들을 위해, 노동자들을 위해 어디 있는? 건설 현장. 건설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뭐 하면서? While also making us richer. 우리를 더 부유하게 만들면서지. In the long run은 결국 장기간으로라는 뜻이야. In the long term하고 같지. TERM 같은 말이야. 그래서 소비가 낮다고 한 거야? 투자가 낮다고 얘기하는 거야? 투자가 낮다는 건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기고 장기적으로. 자, think about college as an example. 자, 그럼 여기 예를 들어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예로서 누굴 생각해보자. 아, 대학교. 여기 이제 대학교 얘기 나와요. 마지막까지 대학교야. 자, sending students to college. 보내는 건 학생을 어디에? 대학에? 애를 대학에 보내? 그러면 create 잡았다. 뭘 만들어? 일자리를 누구를 위해? 교수를 위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져. 학생을 대학에 보내는 거야, 이거. 요거는 뭐라고, 이거? 여기 소비? 이따 볼게. Using the same money. 똑같은 돈을 뭐 하는 거? 사용하는 건뭘 사기 위해? 멋진 스포츠카를 사기 위해? 누굴 위해서?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위해. 똑같은 돈을 얘들한테 사주려고 돈을 쓰는 거야? 는뭐할 것이다?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 누구에게? 자동차 회사 노동자들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일자리를 만들어준다. 자, 너 크루셜 디퍼런스. 차이 봐봐, 이제. 중요한 차이는, 이 중요한 게 바이털이지, 바이털. 중요한 차이는 between these scenarios. 이 시나리오 사이의 차이는 is that 이 아이다. 대들이라는 것이다. 자, the college education. 대학 교육이 만든다는 것이다. 누구를? 한 젊은 사람을 뭐하게? 더 생산적이게. For the rest of his or her life. 그 사람의 삶의 나머지 동안. 그러니까 대학교를 이렇게 보내는 게 좋은 거야? 차를 사주는 게 나은 거야? 대학교 가는 게 여러 가지를 훨씬 더 그게 투자의 개념이 더큰 거지. 여기도 지금 make 목적 형사지. 다 형식 또 나온 거야. 프로덕티브가 형성돼 있어야 된다. 자, 근데 스포츠카는 그렇다 아니다. 그래서 나 이게 뭐지? 이거 대동사네. 트랙이 일단 모르는 것이요. 이즈나시지. 아, 트랙 때 이거 100% 이즈나시야. 그러므로 더스 또는 데어포. 접사 두개 있지. 뭐다고? 그런 거 봐. 대학 등록금은 뭐다? 투자가 맞지. 스포츠카 사는 건 뭐야, 그럼? 소비. 여기다 이런 거쓸수 있잖아. 특히, 보문고가 좀 수준 낮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 맞출 수 있지, 이거? 이건 발톱이지. 위에 있는 거 바꿔 쓰라고 나올 거 아니야. 위에 인베스트라고 나왔어. 인베스트먼트로 바꿔 쓰라는 거 니네 그거 내잖아. 컨섭션은 단어가 똑같이 있어야 되는. 38번. 여기 인터넷의 유용성. 요두 얘기 나와. 자, 인터넷이 왜 좋냐, 유용하냐. 양방향 사업을 할수 있게 한다. 첫 번째. 이게 위에 나와. 개인 디지털 창작물을 뭐 하게 한다? 배포 가능하게 한다. 두 개. 얘기는 몇 개밖에 안 나오나? 두 얘기 나와. 이두 얘기를 합치면 뭐야? 인터넷이 이런 사업을 하는, 이런 거 하는데 되게 유용하다는 얘기거든.
그만 좀 인사해, 쌈마. 진짜. 아이씨. 애들이 널 구경하고 있잖아. 아호? 왜요? 몸이 좋진 않죠. 그럼 마스크 쓰고 와야지, 쌈마. 아이, 쌤. 여기 애들 아파서 실무보 어떻게 하려고. 인생이 다 걸려있는 애들인데. 시답 때 가라면 어떻게 하라, 애들. 너 때문에. 걔 때문에 시답 때 왔어요, 방금. 걔만 하였어도 내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이럴 수 있잖아. 자. 이 마스크 있으니까 항상 되게 혹시나 감기 걸린 사람들 얘기하면 마스크 없죠. 자, 너, 네트가 요새 인터넷이야? 인터넷은 뭐 하나? 다르나. 누구와? Most of the mass media. 대부분의 대중 매체. 매스 미디어가 대중 매체지. 매스가 대중이라는 뜻이란 말이야. 대중 매체와 다르다. 그것이 뭐 하는? 대체하는. In. 여기까지니까. 분명하고도 아주 중요한 방식에서. 그것이 대체하는 대중 매체와는 뭐 하나? 다르다. 대중 매체는 TV로. 야, TV로 내 개인 영상 배포할 수 있어? MBC한테 전화해서, 제것좀 올려주세요. 9시 반에. 할수 없잖아, 그지? 근데 인터넷에 가능하잖아. 올리잖아, 그냥. 자, 다음, is, 이 바이가 뭐다? 이. directionally 방향의지. 양방향이라는 뜻. 다른 말로 two-way지, two-way. two-way. 양방향이다, 양방향. 요게 중요한 말. 양방향이다. 여기까지가 이건가? 아마 그럴 거야, 아마. 자, 우리는 보낼 수 있다. 메시지를 뭘 통해? 네트워크를 통해. 에즈레스뿐만 아니라 들어갔잖아. 뭐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양방향이잖아. 주고받는다. 자, 그리고 그것은 has made the system, 형용사가 들어갔지. 메이크 계속 나오잖아. 메이크 목적 형용사 또 있죠, 여기. 자, 그것은 만든다. 시스템을 더욱더, 올더머, 더욱더 뭐하게? 유용하게, 더욱더 유용하게 만들어 왔다. 그것은 앞문장이 선행사니까 단수지? 물론, 틀릴 때 대수는 무조건 틀린 거야, 안 돼. 이 대미 선행사 아니야, 이거? 단수해야 돼. 해부 안 된다고. LI가 안 되고, 여기. 메이크가 있는데. 자, the ability, 능력은? to exchange information online. 좀 쉽네. 온라인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능력은? 하나 더. to upload as well as download. 다운로드뿐만 아니라 업로드 하는 능력은 이지. 그러면 투부정사 형용사가 두 개가 와서 여기 하나 수식하는 거 주어 has turned not into a thoroughfare 그 인터넷을 뭐로 만들었다? 통로로 만들었다. 뭘 위한? 사업과 상업을 위한. 됐냐? 사업과 상업을 위한. 그럼 뭐가 나오겠어? 사업 얘기랑 상업 얘기 이런 게 나오겠지. 자, with a few clicks. 몇 번의 클릭으로, with people. 사람들은 can search. 탐색할 수 있다. 가상의 카탈로그를, 그리고 place order. 주문을 할수 있고, track shipment. 그 뭐야? 물건을 뭐할수 있다? 추적할 수 있다. 배송이라 가지고, 배송을 추적할 수 있다. 그리고 업데이트 인포메이션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 어디에 있는?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이렇게 되는. 몇 번의 클릭으로 이게 다 된다고. 우리가 배송 같은 거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게 지금 뭐 양방향에 저기 하는 거야. 이게 가능하다고. 자, 그러나 내가 여기 문장 삽입이 괜찮아요. 그 인터넷은 우리를 사업과 연결해주지는 않는다. 나랑 사업하고 같이 공유하는 건 아니잖아. 서로 친하게 지내는 건 아니란 말이야. 자, it connects us with one another. 그것은 서로 뭐 해준다고?
회사랑은 아니지만 사람끼리 서로를 연결해준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뒤에 나온 이 얘기를 한게이 뒤에 나온 거야. 요 얘기. It's a personal broadcasting medium. 그것은 개인 방송 매체다. 개인 방송 매체다. 무엇뿐만 아니라 상업적인 매체뿐만 아니라 이 와는 누굴 받아야 돼? 매체, 미디엄. 그치, 특히 어디? 아프리카. 별풍선 이런 거. 미친놈들이죠. 여기 들어가 있는 놈들 다 정신병자라고 봐. 정신병자. 아, 너가 있구나. 이씨, 너 가서 중계방송 보는 거 아니야? 팀? 이 스포츠 생각만 하는 애 있잖아. 게임 중계방송 하는 애 있잖아. 여기 있잖아. 아니면 옷 벗는 언니들로 보는 거 아니지? 어이씨, 그러지 마. 알았지? 자, millions of people use it. 대부분의 사람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그것을 뭐 한다? 그치. 뭐 하려고 이용하는 거야? 그들 자신의 디지털 창작물을 배포하기 위해서. 그잖아. 어떤 형태로 배포하겠네? In the form of 블로그. 블로그의 형태, 비디오 형태, 사진의 형태, 노래 형태, 팟캐스트 형태, 로지. 몇 가지가 보네. 또, 어떻게 뿐만 아니라? 뭐 하기 위해? 크리티크가 비판하다. 비평하기 위해, 편집하기 위해, 또는 그렇지 않으면이 아드와이즈지. 마더파이가 뭐지? 변경하는. 비판하기 위해, 편집하기 위해, 또는 그렇지 않으면 변경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거를 창작물. 블로그가 여기서 못 커요. 블로그가 왜못 크는지 알아? 블로그 지수가 올라가면 글을 많이 써야 돼. 요즘에 누가 글을 읽어, 시험. 글 많이 들어가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 사진 많이 넣고, 복잡한 걸 싫어해, 다 사람들이. 그렇게 쇼츠 보고 하는 거 아니야. 종이 수치 먹으면 잠못 자잖아. 막밤 보면 계속 나오지 뭐. 뭐 트럭 날르고 막 그러면 뱀막다 가고 싸우고 있고 막 쌤 엄청 좋아하고 뱀다 고양이 뭐 고양이랑 막 싸대기 때리고 뱀막막또좀나 엄청 좋아하는 재밌지 않냐 이거? 엄청 재밌는데 고양이랑 뱀하고 싸는 거 진짜 재밌어. 아 고양이 싸대기 실력은 진짜 가이 진짜. 야, 저기도 많이 보면 트럭 막 없잖아. 중국의 트럭 운전사들. 막 산에서 커브 못 트는 데서 막 내려오는 거. 너도 봤니? 엄청 재밌잖아. 아, 나랑 코드가 다르네. 아, 난 그런 거 엄청 재밌어. 야, 지금 어떻게 운전할까? 어떤 거는 살짝 숨기는 거 있는 거 알지? 진짜가 아니야. 잘 보면, 저기야. 이 새끼들 저기야, 뭐야. 잠깐 조작했어. 조작한 거 눈에 보이더라고. 물고기 잡는 것도 아니네. 투망 던져가지고 이만큼 거지 뭐 있잖아. 아 모르냐? 주먹으로 물고기 잡는 거 말고. 아 이거 모르는구나. 재밌는구나. 주먹으로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물고기 해내면 이만한 메기가 물고 막. 아, 메기가 사람 먹는 거 알잖아. 애기는 먹잖아. 미국 메기는 애기 먹는 거 알지. 메기는 이빨이 있지 원래. 미국 메기는 클줄 알지. 아 미국 메기는 나를 삼킬 수 있어. 너는 안 돼. 나까지는 그냥 나는 생길 수 있어. 넌안 돼. 아 미국 매기는 무섭게 생겼어. 아 얘들 뭐지? 여기 낚시가 지금 이렇게 확 생겼고 이렇게 되게 짧아. 여기가 이게 다 입이야 다 입. 이렇게 생겼어 이빨이. 뾰족뾰족한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이빨이야. 톱니처럼 여기 딱 넣으면 안 빠져. 그래서 아기들도 물으면 얘들 바깥에 있는 저기도 다 잡아먹잖아. 저 노루 같은 거. 애들 노루도 먹어 애들도. 이렇게 안에 있다가 그 와서 골쳐먹는 애들 있지. 노루 악어처럼 와서 그 노루를 잡아먹어야 돼. 아 이게 재밌는데 쇼츠 봐라라 진짜. 자 여기 3번 39번은 40분까지 하는 거야.
다음 시간은 짧게 끝나고 계속 해석할 거랑. 산업화와 자동화는 기존 일자리를 빼앗았지. 산업화. 자동화는 일자리를 빼앗았지만, 우리가 일자리를 다 잃어버릴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뭐야. 새로운 일자리가 또 만들어지는 거야. 요 얘기야. 단순합니다. 자, imagine. 상상해보자. 뭐라고? 7 out of 10 working Americans. 10명의 노동하는 미국인들. 오브가 중요하지? 아우로브가 중요해. 중에 7명. 7명이 주어야. 이, got fired. 해고된다고. 내일. 상상해보자. 10분의 7이 해고된다고 해? 자, what would they all do? 무엇을 그들 모두가 할까? 자, it's hard. 자, 어렵다. to believe, 믿기에. 네가 아마도 뭘 가진다는 것이? 어떤 경제를 가진다는 것이, 경제가 유지된다는 것이 아마 요 뉘앙스 같아. 그치? 네가 조금이라, 애들은 조금이라도야. 조금이라도 경제를 가진다고 믿기 어렵다. 즉, 경제를 유지한다고 믿기 어렵다. 이렇게 약간 의역할게. 만약 네가 gave pink slips, 뭘 준다면? 해고? 해고 통지서의 색깔 때문에 나온 거야, 이게. 슬립은 얇은 종이를 얘기해. 핑크 슬립. 네가 해고 통지서를 준다면? 누구에게? More than half the labor force. 그 노동력의 절반 이상이지. More than half니까. 절반 이상에게 해고 통지서를 준다면 경제가 잘 된다고 네가 믿긴 어렵지. 그러나, 그게 있었단 얘기야. That's what the Industrial Revolution. 이게 뭐지? 무슨 혁명? 예, 산업혁명이 did. 했던 것이다. To the workforce of the early 19th century. 19세기 초반에 누구에게? 노동력에게. 했던 것이다. 했던 게 뭐지? 해고한 거지? 핑크슬립 준 거야? 자, 200 years ago. 200년 전에, 70% American workers. 미국의 노동자들의 70%가 살았다 on the farm. 어디에? 농장에. Today, 오늘날, automation has eliminated. 자동화가, 요건 오늘날 얘기하는 거, 아까는 산업하고, 오늘날 자동화가 Eliminated. 제거해버렸다. 없애버렸다. Wiped out. 이런 거다 같은 거지. 일수화다. 이런 말이잖아요. 다 없애버린 거야. Almost 거의. 수고해. 거의. 1%. 그들의 직장에 뭐, 아우, 소리. 아, 소리. 이거 아니네. 이게 거의도 되는데, Almost이 이렇게 잘라야 되는 지금 내용물 이렇게. 이게 뭐지? 이렇게 써놔요? 제명. Exact, 이래 말이 되네. 자, 오늘날 자동화가 모든 걸 제외, 자, 모든 것을 제거했다? 뭘 제외하고? 그렇지. 그 직장의 1%만을 제외하고. 이렇게 해야 돼. 멋이 제외하고라는 뜻이 있거든. Replacing them. 그들을 대체하면서, 뭐로? 기계로. 한마디 아니지니까 분사 구문 문법 외우면 돼. 자, 그러나 그럼 일자리가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잖아. 근데 그러나 다시 나오는 거. The displaced workers. 쫓겨난 누구? 노동자들은 did not sit idle.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다. 아이들이 원래 게으른이잖아. 그러니까 sit idle 가만히 있다는 뜻이거든. 가만히 있잖아. Instead 대신에 접사 다 연결되잖아. 대신에 오토메이션이 아, 자동화가 created hundreds of millions of jobs. 100만에다가 10만, 1000만, 수천만 자리네, 그지? 100만, 1000만, 억이네, 수억이네. 수억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어디에서?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서. 그러니까 지금 자동화가 일자리를 빼앗지만 이제 반대급부로 모두 만들어냈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낸다.
자, 지루한 티 내지 마. 아주 저기 있구나. 제가 얘들 한번 졸으면 기본 180분을 졸아야게. 자, 그다음 사람들은 그 원스 팜드 한때 뭐 했던? 농사 졌던 는 워? Now many. 지금은 뭐 하고 있던? 이게 인력을 채우다야. 공장에 인력을 채우고 있다. 그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얘기지? man에서 온 거야, man, man. 사람이란 뜻에서 온 거야? many. ing 붙을 때 n을 하나 더 붙이면 알았지? 공장에 사람을 채우고 있다. 자, 어떤 공장? 제조하는. 농기계, 자동차, 그리고 다른 뭐야? 산업, 제품들. 자, since then. 그때 이래로. since가 나오면 동사 현재 완료지. 어디 해버라이드. 시제. 여기. since then 그래. 그때 이후로. wave upon wave니까, 잇따른 파도지. 뭐의 파도가? 새로운 일자리, 직업. occupation, 직업이란 말이야. 새로운 직업에 있다는 파도가 뭐였다? 도달했다. 나왔다라는 거지. 잇따른 새로운 직업의 파도가 도달했다. 지금 뭐지? 가전제품 수리공. 식품과학자. 사진사. 웹디자이너. 이렇게 되네. 자, 이거 분사구문이야. 이거 조동사야 돼. 각각이 이걸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정확한 뜻인 거야. 이전의 자동화 위에 쌓아 올리면서 이렇게. 각각이 이전의 자동화 위에 쌓아 올리면서. 그러니까 자동화를 발판으로 해서 위에서 더 빌딩하고 있다는 얘기야. 자, 이거 요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오늘날 the vast majority of us. 자, majority는 무슨 명사지? 부분명사. 오브 뒤에 있는 수를 따라가야지. 아가 맞아. majority라서 단수라고 하면 안 돼. 절대 이진 안 되는. 자, 대다수의 우리는 are doing jobs. 일을 하고 있다. 어떤 일? 어떠한 농부도 1880년대의 뭐할수 없었던. 그렇지. 상상할 수 없었던. 이거, 이런 거왜 문장 모양 나오네. 쿠데우 PP. 쿠데우 PP. 외워야지. 자, 발가락으로 해도 되네, 이것도. 산업화 자동화. 뭐 일자리 뺐지, 일자리 오히려 잃기도 했지만, 많이 만들어냈다고, 굉장히 많이. 그리고 문법 몇개 하고, 이건 어이가 없지. 어이가 나올 만한 게 없어요. 엘리미네이트나 이런 몇 단어 빼놓고는 나올 만한 단어가 없어. 이런 거를 마이너리티라고 해서 이거 틀릴 건 아니니까. 자, 여기, 5까지 한다, 괜찮아요? 저게 질투와 불안의 차이. 질투는 몇 사람? 불안은 몇 사람이냐? 두 사람? 이건 세 사람. 왕모랑 준열이가 있는데. 준열이가 장원영하고 사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원영이랑 사귀면 뭔가 질투가 날 거. 아, 시안 쟤도 아, 왜 쟤야? 막 이럴 거 아니야. 그 질투 세 명. 얘가 얘를 좋아하고 막 이런 데 질투만 하는. 부러움은 아, 난 쟤가 부러워. 두 사람이서 가능하다는. 질투는 몇 사람 이상이고, 세 사람 이상이고, 부러움은 이제 두 사람 이상이면 가능하고, 그다음 이제 부러움은 나랑 같은 수준의 사람한테 부러움을 느낀다는. 내가 삼성에 이재용한테 부러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근데 옆에 친한 친구가 가는데 얘가 5만 원을 주는 거야, 시안. 엄청 부럽지. 같은 레벨에 안에서는 사람끼리 부러움을 느낀다는 거야. 요 얘기 이거야. 그래서 차이를 얘기하는 거고, 해봅시다. 얘기는 쉬워. 자, 많은 것들이 습박과 유발하다. 유발하다.
아, 후발하다가 단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 프로보크. 프로보크. 유발하다. 많은 것들이 부러움을 유발한다. 부러움이야, 부러움. 소유권, 지위, 건강, 젊음, 재능, 인기, 아름다움. 그지? 이게 부러움을 유발하잖아. 자, 근데 그것이, 이 부러움이, 이 이슨 부러움이야. 자주 혼동된다. 그 다음에, jealousy가 뭐지? 이게 질투야, 질투와. 근데 왜 혼동되냐면, because physical reaction이, 신체적인 반응이 아이덴티컬해요. 지금 뭐 하다고? 동일하다는. The same is it. 동일하네. 자, 차이는 하고 써준 거야. The subject of envy. 부러움의 대상은 뭐다? 사물인 거야. 이 사람의 지위, 돈, 건강 등등이 부러운 거야. 근데 the subject of jealousy, 그 질투의 대상은 누구나? 행동이야. 제3자의. 이걸 우리가 질투라고 한다는 거야. 제3자의 행동. 아까 했죠? 원형의 행동. 왜 죄를 사기지, 여러분? 자, envy는, 부러움은 뭘 필요로 한다? 두 사람을. 질투는 on the other hand가 남아요. 반면에, 몇 명을 요구한다? 세 명을. 자, 이제 얘가 나온다. 피터는 be jealous of가 뭔가를 질투하나요? 샘을 질투해. 이제 좀 아까 원형 얘기가 나와요. 왜? The beautiful girl이 아름다운 여자애가 next door 옆집에 옆집이란 뜻이 나와요. 옆집에 아름다운 여자애가 링이 전화하나요? 그한테 전화하는 거나 대신에 이 그가 누굴까? 샘이겠지. 그지? 역설적으로 with envy. 자, 뭐로? 부러움으로 우리는 향한다, 뭐야? 분개를, 분노, resentment. 분노를 향하는 거야. 누굴, 어느 쪽으로? 어떤 사람이지? 더우즈가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이냐? 가장 우리랑 뭐야? 그치, 비슷한 정도의 사람에게 분노를 향한대. 부러움에서, 나이도 비슷하고, 뭐도 비슷하고? 직업, 거주지도 비슷한 사람한테 뭘 느낀다고? 부러움을 느끼는 거야. 그 사람이 뭐가 일어나면. 자, 우리는 don't envy business people. 우리는 어떤 사업가를 부러워하지 않는다고. From the century before last. 봐봐. 이거 잘 들어야 돼. 지난 세기, 전 세기, 뭐야, 그럼? 지난 세기, 전 세기. 전전 세기지. 지난 세기잖아. 이거 last century로 생각된 거야. last century 전 세기. 우리 200년 전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전전 세기 자의 사업가를 부러워하지는 않는다. 자, 우리는 돈 앤디 밀리언에요. 백만장자를 부러워하진 않는다. 어디에 있는? 지구의, 그치. On the other side of the globe.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As a writer, 작가로서. 나는 누굴 안 부러워해? 음악과 매니저, 치과 의사를 부러워하지 않지만 다른 작가를 부러워한다지. As a CEO, CEO로서 너는 부러워한다. 다른 더큰 누구야? CEO를. 다 CEO 뒤에는 슈퍼맨 돌려서 모델로서 너는 부러워한다. 더 성공한 누구야? 슈퍼모델. 아리스토텔은 이것을 알아. 이게 무슨 뜻일까? Porous and porous. 왜냐면 이거 밑줄로 의미가 나올 수 있잖아. 아, 그렇지. 우리가 부러워하는 건 누구라고? 자네 비슷한 수준의 사람을 부러워한다는 뜻이야. 포터는 누구를 부러워하는 거야? 포터를 부러워하지. 포터가 킹을 부러워하지는 않으니까. 포터가 짐꾼. 이거 저기 현대 자동차 이름이잖아. 트럭. 어, 그게 포터야. 짐꾼이란 뜻이야. 포터 아니야, 시운전차? 어, 그게 짐꾼이란 뜻이야. 자, 여기까지. 그럼 나머지 해석하고 있으시죠, 선생님. 9시 반까지 기억해 주세요.
9시 반까지요? 9시 반까지 해서. 잠시만 이거를.